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벌써 12월도 중순을 향해 가고 있네요. 세월은 참 빠릅니다. 12월 달에 아주 인기 있는 달기들을 좀 알아봤어요. 물론 요즘 가장 핫한 아이들은 창이겠죠. 창?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창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창들이요. 뭐 오렌지 에보니랑 이거는 홍상 비스트. 근데 이제 창 중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아이는요, 마리아나 에보니, 뭐 콜로라타 이런 종류의 아이들이 창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창은 지난번에 이렇게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7가지, 7, 7가지, 행운의 7가지 아주 인기 있는 달기들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곳은 제가 이제 국내 최대 인터넷 최대 다육이 판매 사이트에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이렇게 농장 투어를 많이 하면서 어떤 달기들이 많이 팔리는지 어떤 다육이들이 인기가 있는지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도 이렇게 7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7가지를 위주로 해서 어떤 것이 요즘 가장 판매도 많이 되고 다육 매니아 분들께 어떤 것이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판매가 잘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이제 12월이고 하니까 겨울이잖아요. 겨울에는 동영들이 좀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동영 아이들은 봄부터 여름까지 잠을 자다가 가을부터 조금씩 이렇게 아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많은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두 개부터. 동영 다육이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방울복랑이나 하이트그린이나 아니면 이런 리토스 종류가 동영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많이 팔리는 동영 다육이 중에서는 하이트그린이 요게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요게 이제 7가지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하이트그린이. 네, 요거는 하이트그린이나 하얀 별이라고 해서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요게 여름 동안에 저는 이렇게 조금 많이 달궈져서 옆에 이렇게 빨갛게 색감도 물이 들고요. 지금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두 개씩 분질을 하고 있어요. 요것도 분질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왔었는데, 지금 이게 다 거의 분질을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여덟 개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조금 있으면 분질을 할것 같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이것도 분질을 하게 되면 열다, 열여섯. 여덟 개가 16개로 이제 분지가 되고 있어요. 가을만 해도 이렇게 크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화분을 훌쩍 넘어서 가지고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다육이라서 겨울에 아주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트그린이 창을 제외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2위를 달리고 있는 거는 리토스예요. 리토스도 동영이라서 겨울에 아주 많이 잘 자라고 분지도 많이 하고 아주 싱싱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아이입니다. 리토스는 겨울 동안에는 거의 물을 주지 말라고 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또 이제 이 아이들이 많이 목말라 하고 요 겉에 입이 뭐죠? 바위가 돌 같은 요런 모양의 겉에 아이들이 이제 요 표면이 좀 쭈글거리고 할 때는요. 물을 주셔야 합니다. 요게 이제 겉에 표면에 여기가 물이 닿으면 좀안 좋으니까 요거는 저면간수로 뭐 한두 시간 줘도 좋아요. 데스스메 겨울에는 물을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리토스. 너무나 예쁘죠? 하이트그린이 제가 병원 다녀왔던 아이거든요. 요거 봄에. 그런데 이렇게 겨울이라 이렇게 뿌리도 내리고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이거 가을쯤 산 건데 이게 12갠가로 왔었는데 이게 겨울에 17개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17개로 이렇게 분지를 했는데 겨울에 제가 이제 이게 동영이라서 이제 물을 좀 많이 줘가지고 물음병이 왔었어요. 그래서 봄 동안에 병원에, 농장 병원에 갔다가
와갖고 이렇게 살아났답니다. 지금 겨울이 되니까 더욱 파릇파릇하게 예쁘게 잘 살아나고 있네요. 너무 귀엽죠? 화이트 그린이? 그 다음에는 좀 인기가 있는 게요 뒤에로 가보겠습니다. 3위 달리고 있는 아이들은 요 라울들이에요. 라울도 요 겨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요 아이들 수영도 멋지고 둘다 수영이 엄청 멋지죠? 요 아이 둘이 지금 자구가 아주 안에서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많이 싱싱하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물을 조금 뿌려줬거든요. 물줄 때가 돼가지고. 많이는 안 줬습니다. 그냥 샤워기로 한번 슉 뿌려줬어요. 이렇게 라울 3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 아이도 지난 이제 가을에 데려온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이제 물은 좀 빠졌지만 아직도 싱싱하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3위를 달리고 있는 아이들 라울. 라울은 국민 다육이인데도 불구하고 인기를 계속 유지하는 것 같아요. 진짜 라울의 사랑은 다육맘들의 그 라울 사랑은요 아주 끝까지 영원히 forever 영원히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위를 달리고 있는 게 이제 아메치스예요. 아메치스도 꾸준히 인기를 유지를 하고 있죠. 작년부터 이렇게 아메치스도 국민 다육이인데도 불구하고 요게 이제 옛날에는 진짜 많이 비쌌는데 요즘에 좀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아메치스 이렇게 미인 종류로 통실통실하니 잘 자라고 있죠. 가을 동안에 이제 물이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에 좀 물이 좀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통실통실하니 그 미인의 얼굴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메치스 4위고요. 그 다음에 5위는요, 샴페인이에요. 샴페인, 요거는 이제 핑크 샴페인인데, 핑크 샴페인은 이렇게 자구를 잘 내고 있습니다. 자구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핑크 샴페인. 샴페인 종류에는 독일 샴페인, 핑크 샴페인, 그냥 샴페인. 근데 요 종류 세 가지가 다 지금 인기가 아주 치솟고 있답니다. 네, 5위 핑크 샴페인. 네, 그 다음에는 6위에는 나나 후쿠미니입니다. 나나 후쿠미니. 자구가 다 자글자글 달리고, 요것도 이제 가을 동안에 많이 물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안쪽에 들어와가지고, 많이 물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유지하면서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나나 후쿠미니. 네, 6위를 달리고 있고요. 나나 후쿠미니도 아주 요즘 이렇게 다육 마음들 사이에서 인기를 아주 많이 끌고 있답니다. 아메치스, 나나 후쿠미니. 그 다음에 이제 7위를 달리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요 아이입니다. 오렌지 멀로. 오렌지 멀로는 제가 이제 풀분해 있던 것을 어저께 분갈이를 해줬는데요. 오렌지 멀로도 요즘에 아주 인기가 아주 좋아요. 요게 이제 통통하고 요것도 아주 미인 모양으로 손도 끝에 물도 이렇게 들어주고 또 이렇게 가장자리에는 약간 오렌지색을 띠면서 오렌지 멀로도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오렌지 멀로나 멀로 모두 인기가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1위부터 7위까지 알아봤고요. 가장 인기가 좋은 거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이런 창들이에요. 창 마리아나 원종 자라고사 아니면 에보니 종류 중에서도 오렌지 에보니, 그냥 원종 에보니, 그리고 이런 홍상 비스트, 홍상 생술, 뭐 이런 특히 창 마리아 종류가 1위를 달리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창들도 요즘에 가장 핫하고요. 다시 한번 요창 외에 1위부터 7위까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이트 그린이 1위. 분지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신기하고요. 이렇게 분지를 하는 거 보면 1위, 그 다음에 2위 립토스. 립토스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거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지금 화분이 너무 좁아요. 한두 개씩 정도 이렇게 한 화분에 심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봄쯤에 제가 요거는 분갈이를 해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2위 했고요. 3위가 라울. 3위가 라울입니다. 자글자글 예쁩니다.
수영을 보면 너무 예뻐요. 라울 3위, 그 다음에 4위 아메치스. 아메치스고요. 그 다음에 5위 핑크 샴페인, 샴페인 종류. 그 다음에 6위 나나 후쿠미니. 나나 후쿠미니 또 아주 예뻐요. 나나 후쿠미니 6위였고요. 네, 7위 마지막으로 오렌지 멀로입니다. 오렌지 멀로 통통하니 예쁘게 자랐어요. 물도 예쁘게 잘 들고 손톱끝에 또 이렇게 빨간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창이 예, 거의 이제 창 종류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7가지 종류를 가장 인기에 판매되고 있고, 가장 다육맘들이 요즘에 많이 많이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다육이들을 알아봤습니다. 12월 달. 네, 12월 달에는 또 많은 좋은 일들이 많죠. 한 해를 마감하고 또, 더 좋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잘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